테란 연합은 기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헬모리아가 만든 골리앗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연합은 최종 방어용으로 설계 중이던 공성전차를 재설계했고 이는 골리앗과의 막강한 시너지를 만들어냈죠. 그래서인지 테란 연합은 강력한 신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코브라죠. 무엇을 처치할까요? 코브라는 테란 연합이 개발한 장갑 전투 차량입니다. 정확히 언제 만들어진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완성되고 생산까지 들어갔죠. 하지만 시기가 저그 침공 당시인지라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후 테란 자치령이 이 코브라를 발견하게 됐고 성능이 쓸만했는지 생산을 진행했고 각각 중요한 자치령 구역에 배치했습니다. 이후 레이너 특공대도 이 코브라를 확보해 사용했으며 흔하지 않지만 나름 강력한 무기로 자리 잡았죠. 이후 사이클론의 등장으로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코브라가 나름 쓸만한 무기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 코브라는 단단한 장갑과 레일건으로 무장하고 있죠. 다른 무기와 별로 차이가 없는 평범한 무기 같지만 이들의 진짜 진가는 레일건입니다. 이 레일건은 움직이는 와중에도 적을 조준하고 발사하죠. 이런 공격 방식은 도망가는 적을 손쉽게 처리하거나 반대로 자신이 도망치는 와중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코브라는 구형 단일 리튬 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격 사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죠. 이는 3중 리튬 전지로 변경하여 사거리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전지는 40% 향상된 충전 용량을 자랑하며 구형 수납 공간에도 딱 맞습니다. 덕분에 충분한 동력이 확보된 코브라는 더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죠. 코브라는 장갑이 좋은 편이지만 보통 이음새와 관절 부분은 충격에 취약합니다. 벨레로폰에선 이 단점을 개선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죠. 일체형 티타늄 강판으로 만든 이 모델은 동체의 이음새와 관절이 없기 때문에 기존 모델보다 충격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도로 전설했냐고요? 당연하죠. 이 코브라는 적어도 탐낼 만큼 유용한가 봅니다. 감염된 코브라는 적의 특성을 가진 코브라죠. 감염된 코브라는 레이건이 아닌 담즙포를 발사하며 평범한 코브라와 똑같이 이동 중 공격이 가능합니다. 진균 올가미로 공중에 있는 적을 지상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며 포와 배양으로 이 능력을 더 자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면 적에게 피해를 주는 산성 자국을 땅에 남길 수 있죠. 복수는 차갑게 해야 제맛입니다. 죽여주는 복수는 죽은 사람에게 하는 거죠. 죽은 사람은 차가우니까요. 사이클론의 등장으로 이 코브라는 이제 많이 생산되지는 않겠지만 테란 무기들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무기인 것은 부정할 수 없죠. 테란 연합의 유산이 이 정도뿐일지 궁금해지네요. 후원 감사합니다.